그래서 내가 멘토가 옛날에 일상한 게 있죠. 부처를 깨달으면 부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나한테 안 오고, 관세음보살을 깨치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안 해요. 하나님이 무엇인지 깨달아고 예수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나한테 안 온다니까. 근데 내 앞에 왜 와요? 모르니까. 아, 그래서 몰라서 네 약해진 부분을 갖다 채워주려고 지금 아버지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해서 지금부터 은혜로 시작하고 있는데, 이거를 갖다가 아니오라고 딱 불평해버리면, 난 이거 지금 같이 은혜를 하겠다는 거예요? 은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? 은혜를 안 하고 내 주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 내 주장 하다 보니까 아니요,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? 라고 상대를 갖다가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자, 이 법문 듣고 갔어요. 내일 회사 출근했는데, 우리 총무님 말씀대로 직장에서 동료가 갑자기 나한테 꼬라지 딱 보여. 잘못된 행위를 딱 하고 있어. 말이 상해. 내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. 그럼 왜 지금 그거 내가 이제 불평할 거야? 아니면 저거 나한테 은혜라고 들어오는 거야? 그럼 은혜라고 들어오면 아니요,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할까요? 은혜라고 하는데? 알겠습니다. 감사한 거죠. 나한테 은혜라고 들어왔으니까. 아, 내가 이 부분에서 빠져있는데 이걸 채워주려고 나한테 지금 은혜로 시작하는구나. 일단은 내가 풀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멘토님한테 가서 내가 은혜에서 풀어야 되겠습니다. 라고 내가 속으로 딱 정하면요. 하나님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절대 니한테 시험지 갖다 대고 미션을 갖다 대요. 환경을 안 만들어내. 이걸 한번 경험해 봐요. 묘한 일이 생긴다니까. 근데 이렇게 안 풀어가고 뭐 하냐면, 왜 하나님 더 세게 갖다 대냐면은, 아니요, 불평하는 거야. 그리고 상대를 탓해버리는 거야. 그러면 아버지가 뭐래요? 아, 이놈 아직도 못 깨우쳤구나. 그래서 불평할 사람은 어려워져요, 안 어려워져요? 왜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다 총체적으로 어려워지냐면은, 자연은 니한테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니가 불평뿐만 하고 있으니까 니가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아버지는 뭐냐면요, 니 그 불평뿐만 안 할 때까지, 깨우칠 때까지 계속해서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나게 강도가 세지는 거야. 아, 오늘 좀 대고 와서 오늘 엄청난 걸 좀 풀었는데, 본문에 수없이 나온 게 바로 뭐냐면, 불평불만 하지 마라. 남 탓하지 마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. 근데 그 자연의 깊은 원리가 바로 뭘까? 이거를 전부 다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본문 속에 있는 불평불만 하지 마라가 아니고, 뭐라 하냐면, 하면 안 좋다. 남 탓하지 마라가 아니고, 하면은 안 좋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. 왜? 내가 저걸 갖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요, 불평불만 하지 말란 데서 안 하겠어요? 오늘 요 와서 멘토의 법문 듣기 전에는요, 불평불만 스스로 일어나요, 스스로. 스스로 일어난다니까? 왜? 모르니까. 나는 그걸 이해를 해요, 멘토는. 저 사람이 지금 막 불평불만 한다, 뭐 남을 탓한다 이러면요, 나는 이해해요. 왜? 다 알거든요.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의 원리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구나. 모르니까 네가 상대를 탓하고 불평불만 하는 거지. 아는 사람은 알게 되면, 깨닫게 되면 절대 상대를 탓하고 불평불만을 안 하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, 멘토가 상대를 볼 때는요, 저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뭐라고 쳐다볼 거예요? 너 그거 아니야? 이렇게 할 거예요? 아니죠. 아는 거죠. 아, 아직까지 모르구나.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구나. 아직까지 상대가 와서 왜 저렇게 지금 하는지 네가 자네 원리를 지금 모르다 보니까 몰라서 저러는 것 같다가 내가 너를 뭘 할 수가 없지 않느냐.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.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. 그럼 내일 지금 직장에 가서, 아니면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다가와서, 우리 자식이 나한테 와서, 아니면 친구가 나한테 와서 뭔가가 좀 이상하고 안 좋은 행동, 잘못된 행태를 보이거들랑 이제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? 저거 아니오라고 불평할 거예요? 신께서는 그렇게 준 게 아니라니까. 어느 시작됐다. 이 언어리 내한테 시작됐으니까 이 숙제를 받아서 언어리 상대를 찾아가지고 풀면 그 네 모자란 부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원리를 알게 되면 저 상대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함이 일어나도 절대로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는 몰라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상대를 탓하고 불평불만한 거지, 알게 되면 다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. 우리가 저 절에 가서 저 돌멩이가 부처라는 거 아니까 부처를 놓을 수 있어요, 없어요? 우리는 놓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부처를 놔요, 못 놔요? 못 놔요. 왜? 모르거든. 저 돌멩이가 진짜 부처인 줄 알거든요.
교회 갔는데 저 십자가 밑에서 저게 예수 하나님인 줄 알아. 또 아까 신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 해. 근데 그걸 알면은요, 그걸 놓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발목 안 잡히고, 예수님한테 발목 안 잡히고, 부처님한테 내가 발목을 안 잡히니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. 발목 잡힌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요? 그냥 그 신의 꼬봉이 되는 거지. 그렇지 않나요?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뭐냐면 아는 것부터 먼저 중요하다. 알고 이해가 되면 세상에 모든 걸 전부 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평불만 할 일이 없다. 근데 왜 불평불만 하느냐? 내가 모르지 않냐? 이해가 되지 않지 않냐? 모르고 이해되지 않으면요, 나는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계속 그래. 그래서 오늘 도반이 물었을 때 이걸 갖다 이해되게 풀어주지 않으면요,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하게끔 돼 있어요. 어떨 때까지? 내가 알 때까지. 이해될 때까지. 그럼 지금 내가 법문했는데, 우리 도반님 내일 출근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. 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또 행동을 막 보여. 말도 이상하게 하고 욕도 하고. 그러면 이거 지금 뭐 하라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? 어느 나라. 그럼 몇 번에 그 사람 성향이 어떠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오거든요. 몇 번씩이나 와가지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물거리는 말을 계속 하는데, 그럼 제가 그때마다 그 사람 의논하러 왔구나 그냥 듣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? 듣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. 듣고 의논해야지 하고 하는데. 그렇죠. 그게 앞전에 계속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어졌을까요? 그래서 의논 안 하잖아요. 그렇죠. 오늘날 걸 갖다가 지금 멘토가 있는데 오늘날 안 오거든요. 그러면 뭐냐면 그게 들어와가지고 누굴 찾아서 언론에서 이동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생활하기 바쁘니까 그냥 그것도 그냥 통째로 갈라 했던 거지. 통째로 갈라면 안 돼. 오늘 이 질문 드리러 왔어요. 그죠? 그 요즘 질문 된 거예요, 이제 그러면. 그럼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게 있나요? 없나요? 오늘 집에 갔는데 자식이 나한테 막 예를 물어요. 왜 예를 물까요? 자식을 모르니까. 자식 알라고. 오늘 집에 갔는데 내 남편이 막 예를 물어 속을 썩이네. 막 말도 이상하고 막 꼬라지 보이면 왜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할까요? 남편을 뭔지 모르니까. 알라고 공부시키는 거예요. 그럼 여기 받았으면 이제 멘토한테 왔을 때 언어라는 거죠. 우리 남편이 이래래 이런 날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생치랄 했는데 이걸 갖다 내가 어떻게 좀 풀어놔야 되겠습니까? 라고 딱 물어보면 답을 쳐요. 그러면 남편이 쫙 풀어줘. 남편이 어떻게 남편이고 남편이 왜 술 먹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지 쫙 풀어주면 이해됐으면 이해된 만큼요. 신랑이 차. 신랑이 차면 절대 남편이 나한테 와가지고 술 먹고 그래 절대 안 해요. 신 딱 정리해버려요. 우리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. 그걸 모르고 자꾸 상대한테 탔다고 상대한테 불평불만한 거야. 원리를 모르고 있다. 만약에 불평불만할 걸 나한테 줬으면요, 내가 아버지 딸이지. 어떤 사람이 오고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니한테 손해되는 불평불만할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라고 사람을 딱 보냈다. 그럼 자연의 법칙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따질 거예요. 근데 아버지는 0.1미터 그런 환경을 사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따질 자격이 없는 거야. 왜? 뭐 하라고 줬다고요? 불평하라고 준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언어하라고, 언어하라고 숙제 하나를 준 건데, 이 숙제를 같이 풀어갈 사람이 멘토와 스승이 없다 보니까, 네가 그냥 퉁치고 간 거지. 퉁치고 가다 보니까, 계속 가다 보니까, 숙제가 밀려가지고, 나중에 엄청나게 세게 전부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. 요때 한 방 맞는 거거든.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. 요거 아는 분들은요, 이 원리를 깨달은 분은요, 절대 저 어떤 환경에 가서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해가지고 절대 저 사람 탓하고 불평만 안 해요. 이걸 몰라서 불평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할 거리를 하나도 준 적이 없다. 언어하고 연구할 거리만 준 거지. 네가 몰라서 네가 불평하는 거지. 이해되나요? 이렇게 풀어가면 돼.